친구 같은 아빠와 딸. 딸 없이 못 살아. 아자 아자. 화이팅! 화이팅! 아버님. 네네. 저희 노래관주의 따님과 같이 예, 출연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? 예, 저희 집 삼남매 중에서 젤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사랑이. 제가 이제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DL을 받아서 우리 사랑이도 상당히 노래를 잘한 것 같아요. 아~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론 저도 저지만은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예, 예. 노래가 좋아. 아하.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었고. 잘 오셨어요. 예, 예. 그러니까 제 아버님 말씀으로는 딸은 효녀예요. 나는 농사짓는 농사꾼이고요. 우리 딸은 효녀예요. 그래서 딸 자랑하러 나왔어요. 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건데 끝에 가서는 이제 본인 자랑으로 끝나셨네요. 내가 노래 잘해요 하시면서 네. 우리 아버님께서는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 씨는 갓 스무 살이라 그랬잖아요. 네, 올해 스무 살이에요. 근데 아빠 말로는 우리 딸이 효녀다. 스무 살. 그러면 농사일을 같이 돕는 거예요? 네, 이제 아빠 농사를 이어서 하려고 농부가 되려는 건 아니고요.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저도 스무 살이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. 일하고 쉬는 날 주말마다 아빠 일을 잔심부름 말고 뭐 봄이면 파종도 하고 뭐 모내기도 하고 여름이면 새벽마다 농약도 같이 하고요. 가을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거의 대부분 하고 전 집안일 대부분 도와드리고 있어요. 진짜 효녀네. 저기,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아 그냥 도시 아가씨 같은 예, 그런 척 풍기는데 또 말씀하는 거 보니까 또 야무진 게 아주 뭐 그 농사도 아주 잘 질 것 같은데 특별히 아버지 그 농사일 하시는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 건지요? 네, 이제 엄마 아빠가 많은 농사량도 있고 이제 소도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. 저도 학생일 때 막 해주는 거 싫어서 거짓말 치고 친구도 만나러 간 적 많은데 이제 점점 저도 이제 나이 하나하나 먹고 할 때마다 이제 엄마 아빠가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진짜 집에 오면은 막 밥 먹고 바로 진짜 잠만 자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저도 진짜 잘 도와주고 있거든요. 저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먼저 들어간다고 하면은 너 왜 들어가냐면 나 그 다음날 새벽에 농약해야 한다고 세상에. 하면은 진짜 와. 친구들 야 너 그렇게 안 생겼는데 진짜 다르게 생겼다고 와. 막 오. 20대 젊은